쉐이킹은 보통은 요 쉐이커를 많이 씁니다. 이 쉐이커 이름은 토블러, 몸통, 스트레이너, 캡. 몸통 스트레이너. 스트레이너가 안에 달려있어. 얼음을 걸러주는. 얘를 일단 파지하는 방법은 조립을 할 때 얼음과 음료 다 넣었어. 그러면 네. 항상 얘부터 닫고 그 다음에 얘를 닫아줘야 돼. 왜냐면 여기 안에서 공기가 그러니까 압이 차가지고 같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얘가 안 열릴 수가 있어. 그래서 하고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고 잡을 때는 오른손 잡으십니까? 네. 오른손으로 엄지로 뚜껑을 잡아주고요. 이 검지로 여기를 잡아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은 이제 뭐 한 손으로 해도 되고 약지랑 중지랑 같이 해도 되는데 바닥면을 잡아줘야 돼. 그래야 가장 위쪽과 아래쪽을 잡아줘야 흔들 때 폭발을 안 하겠지. 흔들다 폭발하면 안 되잖아.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아래 바닥과 캡을 막아줘야 되는 거 이렇게. 그래야 이렇게 흔들 때 안 터지지. 분리가 안 되지. 갑자기 분해되면 안 되잖아. 근데 잡는 거는 솔직히 내가 편한 파지법으로 잡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면 돼. 네, 흔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일본 스타일은 되게 하드 쉐이킹 이렇게 짧게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일본 애들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칵테일 종류나 얼음을 어떤 얼음을 쓰느냐 아니면 어떤 칵테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하드 쉐이킹을 해서 얼음 깨지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옆쪽에서 수직으로 당겨주고 당기고 당겨주고 당기고 이렇게 이게 기본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할 때 내려주고 다시 당겨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. 뭐 일본 애들은 뭐 이렇게 막 3단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한참 막 이렇게 화려하지 막 이렇게 막 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만의 자세나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고 이제 연습은 보통 얼음 채워놓고 얼음은 칵테일 만들 때 한 60-70% 정도 채워줍니다. 물을 좀 넣어주고 쉐이킹의 목적은 음료를 섞는 것도 있고 차갑게 해주는 것도 있어. 두 가지 이렇게 잡았으면 반퍼기 딱 잡고 박자만 박자 맞춰서 리드미컬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더 차가워졌잖아. 그쵸. 보통 이렇게 성의가 끼면 된 거야. 손실이다. 따를 때도 중요해요. 얘가 이게 3단계로 돼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얘를 따고 우리는 얼음을 걸러주는 스트레인으로 따를 거야. 네. 근데 이렇게 몸통만 잡고 따르면 얘가 분리가 될 수가 있어. 팡! 쏟아진단 말이야. 그래서 따를 때는 이 검지로 얘를 딱 잡아줘. 이 스트레인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따르면 돼. 따르면 되고 이렇게 막 털 필요 없어. 이 정도에서 다 나왔다 그러면 딱 걷어주고 근데 만약에 좀 남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서 다시 한번 싹 따라주면 돼. 중요한 거는 얘가 분리가 안 되게 잡아줘야 돼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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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를 때 해보세요. 저요?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닫고 이제 파지 제일 중요한 파지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? 아 그렇게 잡으면 불안정하죠. 엄지랑 검지로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. 엥? 엄지 검지요? 엄지 약지 가운 중지 약지 중지 약지 귀 옆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해봐 해봐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고 하나 예 딱 45도 이게 제일 편한 자세 45도 45도 옆으로 딱 하고 귀 옆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약간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. 45도 45도 이거죠? 난 내가 이렇게 했잖아. 아 이거구나. 그치 하나 쭉 밀어야지. 하나 그렇지 땡기고 하나 박자 모르세요? 춤 배우시잖아요. 아니요 하나 둘 셋 맞나? 이렇게 딱 쳐줘야지 이게 얼음이 딱 쏠리면서 섞일 거 아니야. 섞이고 힘이 당겨주고. 필요하구나 좀. 힘이 필요한 건 아니야. 그냥 박자가 하나 둘 맞잖아요? 좀 더 쭉쭉 뻗어 쭉 쭉? 좀 더 이렇게 쭉 쭉 쭉 아 그렇지 좀 더 쭉 뻗어 이렇게 이렇게 넣고 해봐야죠? 아 오 해보세요 이제 닫고
닫고 꽉 닫아지. 지금 틀은 잡아야 되지. 네, 네, 딱 닫고 잡고 이제 파지하고 파지하고 하고 오 시원해. 해보세요. 커지면 안 됩니다.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치? 맞죠? 네, 이게 금방 시작이 돼요. 어허. 네. 아, 재밌다, 이거. 넣고 하니까 재밌네요. 해봐, 다시. 아까 이렇게 뺐다.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쉐이킹은 정답은 없어. 아. 본인의 스타일을 찾는 거고, 자세를 찾는 거고, 본인이 음료를 만들면서, 아, 이 음료는 세게 흔들어줘야 되구나. 이 음료는 천천히 흔들어도 되구나. 이 음료는 부드럽게 흔들었을 때, 흔들면 흔들수록 얼음이 깨지고, 물이 많이 섞일 수가 있잖아, 세게 흔들면. 음료 성향에 따라서 그냥 차갑게만 하면 되는 거 같아. 그런 건 진짜 부드럽게. 아, 말 그대로 그냥 섞기만 하면 섞기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, 진짜 그냥.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물 농도나 이렇게 예민한 것들을 이렇게 세게 흔들면 안 되지. 나는 그래. 이게 안에서 그냥 이렇게만 흔들면 얼음이 똑같은 데만 깨져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한번. 맞아. 그래서 이제 얼음이 여러 면이 깨지고 안에서 잘 섞일 수 있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. 박자 맞추기도 힘든데. 따라보세요. 따고 여기 잡아주고. 그렇지. 아 어, 잠깐 엔지 이거 가운데서 해야지. 아 뭐야 깜짝이야. 응. 하고 깔아주고 거의 있다 싶으면 한번 돌려줬다가 아 남았으면 이제 남았다 싶으면 더. 오케이. 그리고 이 쉐이커와 잔이 최대한 안 부딪히게. 아 그러니까 멀리서 아. 너무 멀리서는 음료가 튀니까 최대한 안 부딪히게. 아~ 와 이제 퍼포먼스인데 싸하고 싸아아아아 퍼포먼스인데 여러분 나 퍼포먼스야. 그냥 오케이. 안 흘리게 따르기만 하면 돼요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 진짜 다 퍼포먼스. 이렇게요.